겠지만 긍정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기지가 않는 거거든. 많이 넘어져 봐야 일어날 줄 안다고 엄마하고 같이 막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거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단단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은 확실히 어머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에서 들어야 되는 말들을 어머니랑 항상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 두 개 놓고 한쪽에다가는 좋은 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예쁘다, 다른 한쪽에다가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슴 아픈 말들, 그거 두 개를 놓고 언어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나중에 국가대표 돼가지고 야 그럼 예선을 갔다가 나간 거 아니야. 알고리즘에 떠서 딱 봤는데 내가 그때는 오히려 응원을 못했어. 그 올림픽 나갔을 때 올림픽 예선전 그 어디지? 그 리오 올림픽 포르투갈인가? 네, 포르투갈 세트발. 그 수영하는 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와 이게 짠한 거야. 그러니까 마라톤 40쯤 밀고 뛰잖아. 그렇죠. 똑같이 바다에서 10km인가요? 네, 10km입니다. 10km를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요? 네. 바다에서 그리고 수영이 정말 그냥 수십 명이 한순간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멋있다 이러는데 물 안에서 막 서로 잡아당기고 핥히고 그냥 이거 치면서 나와요. 그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경기가 1등이 들어오고 30분이 지나면 경기를 종료시켜버려요. 아 그게 있구나. 아, 리타이어 기준이. 네, 나머지는 그냥 이제 기권 처리가 되는 거죠. 완주를 못하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1등 들어오고 30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경기 그만해라. 아, 물속에 그냥 스탑해야 된다. 네, 제가 조직위원 분한테 저 이거 마지막 경기고 꼭 뛰고 싶다. 조직위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더니 나중에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터치패드 찍을 때까지 다른 나라 선수분들도 박수를 다 쳐주셨어요. 와, 지친 몸 믿고 탁 쳤더니 박수가 여기저기서 막. 사실 그 경기가 제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고 은퇴 경기이기도 했고 그때가 이제는 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올림픽을 이전에 한번 나갈 준비를 했다가 못 나갔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동생들하고 했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고 사실 거기서 그냥 난 여기서 오늘 죽어도 이 경기는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엄마 대단하지. 네, 진짜 어머님은 와. 엄마도 우리가 가면 친구 해주실까? 진짜 나인가? 사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보다가. 야 그럼 어머니 전화 한번 드려봐봐. 엄마 놀래겠다. 아 엄마 혹시 지금 전화 돼요?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그 가보자고 촬영 중인데 엄마 맨날 그 방송으로 보셨던 호중님 오셨거든요. 김호중. 야 엄마 찐찐. 엄마. 예. 아, 스피커폰이에요. 야이씨. 야이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용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행사장에서 잠깐 봤었는데. 맞아요. 우리 캐나다에서도 뵀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엄마 다 기억하네. 엄마는 기억하세요. 근데 얘는 건방지게 기억 못하네.
엄마 스피커폰 스피커폰. 아, 아니 호중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님이 호중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목소리 변화가 심하시네요, 어머니.